내렸어. 어, 진한 커피인가 보네요. 고맙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옆에 좀 나 얹어가게. 베스트셀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마셔봐요, 어떤가? 순방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적은 별로 없었어. 나도 오면서 기억을 해보니까 17년 7월에 나는 들어갔는데요. 우리 형님이나 나나 계속 청와대에서 찡그리고 다녔던 것 같아. 초반에. 사람들이 놀라겠네.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한 살이 더 많아요. 최정권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말 조심해. 왜 이렇게 반말을 해? 막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아, 그건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내 생각을 해보면 17년도 가을에 나는 나대로 찡그리고 다니고 우리 형님도 찡그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대부분 찡그리고 다녔던 거 나는 좋은 일이 없었어 그때. 네. 개인적으로도. 아니, 그러니까 정권 초기였고 북한은 북한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서 다들 찡그리고 다녔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초반에 고생이 많았던 게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에 터뜨리고 쏘고 그럼 전화 오고. 근데 이제 그 전화가 오면 대통령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나도 나가는데 사실은 거기서는 의전비서관이 딱히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지. 나가긴 비슷한 시간에 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고양시 행신동에서 우리 청와대까지 22분 안에도 끊은 적이 있어요. 위기관리센터 전화 받은가 동시에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카카오 택시 타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기사씨한테 아저씨 이제 곧 뉴스에 날 텐데요. 북한이 미사일 쐈대요. 제가 청와대 직원이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사명감에 그렇지.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밟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건데. 아, 그러면서 북한 욕하고 뭐 청와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새벽에 가고 이러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아, 이럴 때는 조금 무슨 뭐 이를테면 경찰차 같은 것도 좀 얻어 탈 수 있게 해주고. 네.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제 비 내리는 거 보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17년인가 18년인가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홍수 직전이었어. 그러니까 집중호우 직전에 예보상으로는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가셨어. 그래서 나도 양산으로 휴가 가는 거 이제 모셔다 드리고 양산에서 부산으로 간 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거의 한 1, 2년 만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모든 스케줄을 딱 짜놓고 2박 3일을 제주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여서 아 이게 약간 뭔가 쎄한 느낌이 있었거든. 문자가 뛰고 왔는데 대통령 복귀 중이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거기서 비행기 다시 끊고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난 2017년 7월로 안 돌아가고 싶어. 그래 돌아간다 하더라도 힘들어서? 왜냐면 남들은 청와대 뭐 대통령 뭐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분을 옆에서 비서관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근데 그 기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뭐 노동의 강도 이런 걸 떠나서 미국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 최종권을 볼 때마다 가장 첫 궁금했던 게 이제는 뭐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할 타이밍을 이미 놓쳐버려서 한동안 안 물어봤지만 아니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것도 되게 다 부러워하는 교수를 하고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교수도 된 거고 굳이 왜 왔어? 왜 들어갔어 청와대? 아무리 사람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학자로서 그다지 좋은 결과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때도. 그래서 생각해보죠. 아, 왜 그랬지? 아니, 솔직히 이야기 한 번은 아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2017년 가을에 대부분의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내가 이거 왜 들어왔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여기가 어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날 것처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근저에 있었던 좀 이런저런 인물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뭐 정의용 당시 실장이나 서훈 원장이나 뭐 이런저런 분들에 대한 개인적 신뢰가 있었고 뭐 무엇보다도 빅보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런저런 경험. 개인적인 야심이나 이런 건 없었어?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든지. 아, 나는 무엇이 되고자 뭘 해본 적은 없고. 우리는 보궐선거로 된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이 시작된 정부여서 이게 확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수위 기간 동안 뭘 차분히 따져볼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상실해서 많이 도망다녔죠, 한 첫 두 달은. 그래서 내가 17년 7월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긴 했어도 결국은 본인의 의지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자마자 아마 떨어졌을 거고. 초반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매일 왜 하필 그 시간에 맨날 왜 그랬는지. 하필 주말에.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고. 반전의 시작은 그래도 독일로 봐야겠지. 나는 그때 민간인이었지. 6월 달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미해서 미국에 가셨을 때. 첫 순방. 첫 순방. 미국을 가신 거죠. 그 거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을 한 거.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 뭐 사실상 소통도 없었고. 그치, 유산이 별로 없었어요. 한일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는 뭐 아예 없었고. 뭐 트럼프 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뭐 소위 압박하고 뭐 심지어 뭐 전쟁하겠다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잘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장진호 기념비에서 연설하신 거. 정확한 문구는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스텔라호를 타고 오셨는데 스텔라호에서 미군들이 사탕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그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머니가 그 말 그러니까 대통령 어머님이 그걸 말씀을 하셔서 자기 기억하는데 그게 참 고마웠다. 미국을 설득하는 일종의 시초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하시고 그치. 이제 베를린 선언에서 이 남북이 대화합시다, 이상거정 만납시다, 평창올림픽 같이 합시다. 그리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듭시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 약속을 하셨지. 다들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다 비난했거든요.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냥 조롱. 임기 첫해 대통령이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미래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했었지. 근데 그게 6월 하순경이었으니까요. 불과 1년도 안 되게 판문점에서 4월 27일 날 정상회담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특사가 서울 가고 강릉 내려오고 평창올림픽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질문이었던 아, 왜 들어왔지? 뭐 그 기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거지. 왜냐하면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18년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평화 만들기가 정말 초고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하루 정말 하루하루가 달랐잖아. 그러니까 그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고속도로 이렇게 옆에서 가지고 차들 쌩쌩 지나가는데 나 저거 못하면 갓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저거 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 저는 생각나는 연설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2017년 6.25 기념 연설. 그게 뭐냐면 이제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6.25 전쟁은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원한과 무력감을 줬다. 그래서 이 적대적 분단 이런 것이 고질적이 되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 정전이 이렇게 오래될 수 있냐. 8.15 연설 때는 이제 거의 트럼프는 내 버튼이 더 크다. 네 버튼이 크냐. 전쟁을 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막 코리안 리스크 얘기 나오고 그럴 때니까. 주한미군의 가족들 철수 훈련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S&P와 같이 그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조사하고 내가 인터뷰 응했던 기억도 나거든. 근데 대통령이 그때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절대 전쟁을 안 된다는 걸 이제 천명한 건데. 그건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미국아 북한아 니들 함부로 하지 마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고유의 목소리가 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저런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의 긍정적인 반응도 유도할 수 있었던 거고 2018년대 정말 초고속.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끄집어 보면 정말 대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저는 2018년 9월 13일 새벽.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9월 13일 새벽에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남북 군사 합의를 실무 타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받고 타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면 더 세게 그 군사합의를 좀 맺을 걸.
내용을? 내용을 더 세게, 좀 더 과감하게. 이를테면 그 비무장지대를 정말 비무장지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저런 거를 더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평양에서 우리 그 옥류관에서 냉면 먹고 나와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우리 차량 기다리잖아요. 뭐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계획적으로 차가 딱 와서 탁탁 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막 뒤죽박죽 사람 섞이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북한 같이 협상에 상대방 협상 담당자들하고 뭐 담배도 피고 막 이러는데 그때 좀 더 얘기를 세게 좀 해봤을 걸. 근데 우리는 뭐 그때 내가 제일 이 통일 문제나 혹은 뭐 북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늘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서로 정말 많이 만나야 됐지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너무 이를테면 정치인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정부 조직끼리만 만나거나 그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관료들끼리 뭐 만나고 산 거야. 네. 관료들끼리 뭐 오늘 촬영하는 팀도 있지만 북한에도 촬영하는 팀이 있잖아.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서로에게 궁금한 게 많겠어. 난 음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그쪽 요리하는 애들이 우리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책에도 썼지만 영변 같은 것을 영변 핵시설 단지를 미국이 만약에 수용했었다면 그러면 미국 핵 물리학자하고 엔지니어들이 북한 핵 물리학자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라고. 그러면 더 많이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벌써 4년 3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 보통 만나면 좋겠다,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당위적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하거든. 특히 북한은.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럼 만나는 것 자체는 보상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데이터 같은 걸 뽑아내는 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거 자체가 너무 우리는 큰 의미와 국대적 의도를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회담장이나 회의 혹은 뭐 서로 협상할 때의 그들과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신 혹은 신뢰 구축 이거는 결국은 계속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심지어 합의를 못 보더라도 계속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쌓아가는 건데 아니 이게 뭐 단박에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어서 답답한 것 같아요. 7년에 그거 있었잖아요. 초반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나도 뭐 북한 가서 공연도 하고 그쪽에서 올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잖아요. 나는 실제로 그때 프랑스 순방 중이었는데 복귀하라는 얘기를 듣고 행사 준비 때문에 그래서 돌아갔어. 근데 돌아가서 2주인가 3주를 대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 대통령님이 4.27 후인지 9.19 후인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27 후였던 것 같아요. 이 유럽 순방 다니셨을 때 프랑스 순방 가셨을 때 나는 그때 워싱턴에 갔다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랑 세게 한번 붙은 적이. 그러니까 뭐 나는 운이 좋아서 어렸을 때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랬지만 미국 사람들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 저놈 실력이 있구나를 인정을 받아야 돼. 미국 사람들은 실력 없는 놈을 무시해.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얘기처럼 해. 본인 얘기처럼 하면 자랑같이 왜냐면 우리 대통령이 그랬거든.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그러셨고 서훈 원장이 그랬고 내가 외교 딱 자라서 외교 현장에 가니까 우리의 외교 관료들하고는 약간 좀 각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 우리의 국정 과제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이게 튜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명확하는 게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자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런 말들 그런 표현 상투적으로 많이 쓰잖아. 진심을 담아서 상대를. 사실 진심이라는 거는 각자의 입장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진심을 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거를 제일 잘했던 게 사실은 대통령이고. 그렇죠. 간교하거나 뭐 혹은 레토릭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쓰고 그냥 내 뜻은 이거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자기 생각을 그대로 자꾸 전달하면 저 사람은 아,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얘기가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명확히 밝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밝히고 저쪽이 할 수 있는 것과 조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뢰가 쌓여지는 건데 그 과정은 되게 중요했었던 거고 그러니 한미 간에는 나는 되게 원만한 관계였다. 즉 저들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관철시켰고 그리고 실력이 운명인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목적, 공적 목적을 가지고 특히 우리 외교안보 쪽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아니면 뭐 어떡하겠어요.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그런 절박함이 있었지. 우리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한반도의 미래가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한반도의 과거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계속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에이 뭐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도 밀려갔고 그 정점이 사실은 판문점 회담이었어. 그쵸. 그 이후에 물론 평양 방문도 있었지만 상대가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왔던 그 순간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충격이랄까? 근데 대단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낮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으로 북한 영토를 떠난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복귀를 해보면 자기 와이프 이설주하고 자기 애만 북한에 놔두고 자기 여동생하고 남한 영토에 내려온 거야. 그렇지. 그런 셈이지. 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설주가 내려오고 해서 아이들만 남겨놓고 남한 관할 구역인 그 평화의 집에 와 있는 거야. 싱가포르 때도 마찬가지죠. 와이프하고 애만 남겨놓고 싱가포르까지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간 거고 하노이 때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모험을 한 거고 아니 막말로 잡혀가면 어떡할 뻔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후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 물론 대부분이 말씀하시죠. 뭐 도보다리 건 그리고 만찬 행사 우리 양측의 장관급 인사들을 세워놓고 악수하는 장면 또 우리 의전 대열 넘어오고 또 우리 대통령이 넘어가시고 근데 나는 책에도 썼지만 지금까지 이 또 다른 사소한 추억이 하나의 그건데 나는 모든 걸 다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 너무 조용한 거야. 그치. 다들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침묵이 아 씨 내일부터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나부터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 회담을 만들기까지의 상황 그리고 회담이 그 열렸던 그날의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 근데 이게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럼. 이게 계속 돌려야 되는 건데 난 되게 그 침묵이 뭔가 그러니까 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그게 난 되게 좋았어요. 내가 그 비슷한 감정을 그 판문점 때 암전 10초, 15초의 암전이라고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작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딱히 말이 필요 없어. 맞아요. 각자가 아마 그때 아마 그런 거 다 느꼈을 텐데 뭐 역사의 무게랄까?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피상적인 몇 마디의 말들이 아니라 어떤 그 거대한 흐름에 그냥 내가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끼어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되게 그 정막은 희한했어. 복잡한 정막. 환희와 불안과 끝났다는 통쾌함과 후련함과 동시에 도대체 뭔 일을 저지른 거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날 기억나? 그 남북미 판문점에서 만났던 날? 사실은 그날 나는 청와대를 잠깐 떠나 있었던 때라 오히려 방송으로 보고 있었거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 세 분이 만난 건 6월 30일이고 이 이야기는 6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28일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습성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 6시경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의용 실장이 나한테 텔레그램을 보는 거야. 트럼프가 트위터를 띄웠다. 김정은 보러 내가 한국에 오니 만날래? 라고 하는 트위터. 판문점 상황과 미국 뭐 북한의 상황을 좀 점검해봐라.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 트위터로 만나게 될까? 그거는 생각을 못했지. 그렇지만 뭐 국방부 라인, 외교부 라인, 뭐 국정원 라인을 점검을 해봤죠. 근데 판문점에서 미군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쪽도 몰랐던 거예요. 대통령이 띄우고 나서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판문점에서는 주한미군이 혹시라도 뭐 동양이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고를 이제 국방부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거죠. 이틀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초비상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반응했다는 거죠. 북한이 최선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 날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두 정상이 정말 이 두 가지 토픽만 단독회담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첨예하게 양 정상이 대립했던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판문점 상황에 이제는 이제 미팅이 확정이 됐으니 그때 나는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 나는 아직도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니 대한민국 영토로 오는 우리 북한의 지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됐거든요. 뭐 밖에서는 뭐 북한이 오길로 원하지 않는다,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가 오면 판문점에서 영접 내지는 맞는다라는 걸 정리해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됐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일종의 작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한다라는 거. 그것은 미국 대통령일지라도 압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 기억,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상은 미국 사람들이 압도당했다.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건데 거기는 어쨌든 우리 영토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으로 넘어가서 한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조금 다르겠지만 다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김정은을 불러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뭐 북한의 선의를 기대어서 뭐 가짜 평화를 했다는 그 가설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어쨌든 우리 임기 중에 남한 영토, 우리 영토를 두 번 내세운 거가 돼요. 소위 번개팅인 거죠. 근데 우리 정부 기간에 번개팅이 두 번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작심하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북한이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한 거지. 북쪽이.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자꾸 정보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북한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돼? 북한이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까? 그런 게 많았었지, 그런 게. 왜냐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집에 갈 때까지 하루 종일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거고, 미국은 워싱턴에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간접적인 일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현상 타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부 차관으로 갔고 또 외교부에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오염수 문제도 실무자 아니었어?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북한 문제도 어렵지만 한일 관계는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 옆에 우호국이고 이 시민사회나 경제계 학계 교류가 워낙 활발한데 과거사 문제로 들어가면 서로 간의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야 그건 그건데 현실적인 협력의 문제는 협력의 문제대로 가고 그게 우리 스탠스였지. 과거 문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처리하고 현실은 현실대로 논의하자. 근데 이걸 섞어버리면 아무 맛도 안 나니까 아마도 우리는 투트랙을 하고 우리는 투트랙을 한 건데 저쪽은 원트랙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걔들 입장에서는 정치하고 역사를 너무 우리보다 훨씬 더 붙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면했던 일본과 우리가 대면했던 일본이 다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면했던 일본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싶고 잘 살고 있었을 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를 인정하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화해도 하고 그랬는데 선언도 하고요. 우리가 상대했던 아베 그 이후에 여러 총리들은 정말 벽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베, 스가 다 그랬죠. 특히나 이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G7 이런 때 우리 맞아요. 대통령 피해서 도망다니고 맞아요. 저기 잠깐 미팅이라도 하자고 하면 회의실에 처박혀서 일부러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당당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협력할 건 협력하자라고 하는 주의였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놔두고 이런저런 대법원에서 했던 판결은 판결대로 우리가 뭐 이런저런 해결하자는 취지였는데 약간 자신이 있었어 우리가 그 소부장 문제도 그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느낌까지도 심지어는 생각해 볼만 했었죠. 7월 1일 날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동력을 세워서 다시 시동 걸고 기름 넣고 앞으로 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확 때려버리니까 쳐버리니까 되게 힘들었죠. 우리는 되게 힘들었죠. 그때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던 것 같아. 그 지소미아 같은 것을 중단시켰던 것, 그리고 일본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책도 그렇지만 최정권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평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 힘 있는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힘 있는 아젠다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문제죠. 우리 임기 중에도 그랬지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왜 못마땅해 했냐면 왜 저런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해? 왜 저런 북한하고 밥을 먹어? 그리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갑자기 기존에 70년 동안 유지됐던 체제를 바꾸려고 해? 그러면 결국 저 사람들 종북 세력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이 평화는 좀 이렇게 오지 않을 미래지. 불안한 평화가 되는 거죠. 책 서문에도 일부 쓰긴 했지만 지금 학교에서 대학생인 아이들이 2000년대생, 2001년대생, 2002년대생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살았던 그 70년의 그 세월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게 한다는 게 나는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모든 웬만한 나라들이 지지하고 옆에 같이 서서 사진 찍고 싶어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데 지금 뭐 억제, 규탄 이런 랭귀지는 투사, 자유투사 절대 이 확장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외교적으로 그래 우리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거든요.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했던 발언이죠. 노벨상은 당신이 가지시오. 평화는 우리가 가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은 나는 진심이 담겨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공치사를 떠나서 우리는 정말 실리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요 아까 초반에 우리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용기 같아요. 우리가 17년, 18년대 우악 막 밀고 나갔었을 때 돌이켜보면 뭐 때문에 그랬겠어. 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해야 된다. 이런저런 단어로 표현이 됐지만 될 수 있겠지만 난 돌이켜보니까 용기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어. 그 침묵이 버스 안에서의 침묵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아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거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막 미국 0박 3일로 몰래 갔다 올 때는 비행기 착륙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았었어요. 비행기 타는 게 행복할 때가 많았어. 전화도 없고 연락도 끊기고 잠도 잘 수 있고 아 지금 저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때 용기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보상도 받았지 사실은. 우리 몸의 고됨을 결과로서 보상받는 경우도 많았지. 물론 우리가 진보 진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나는 이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걸 경험하길 좀 바라요. 그래야 이어달리기가 더 가능하거든요. 그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직접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보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텐데 용기를 얻으려면 그런 변화의 단서들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아, 이게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지. 지금은 그게 완전히 막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억제, 그다음에 군사적 측면에서 동맹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고질적 적대적 분단을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탈출구가 없을 텐데 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마다 늘 전쟁의 위기 속에 다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죠. 뭐 가까이서 그 근면성실하고 진짜 아, 꼬장꼬장한 우리 대통령 보시는 항상 이게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나, 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간결하게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하나, 그 고심했었던 그 장면들을 보면 대통령 그게 확실해. 대통령은 말과 글 그리고 정책과 그 결과로 평가받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은 부사와 형용사를 잘 안 쓰셔요. 그래. 명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담백한 메시지였는데 첫 문장이 평양시민 여러분, 뭐 해외에 계신 뭐 무슨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가 보통 이렇게 끊는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정말로 반가운 거. 참으로라고. 무척 반가우신 진짜 상태인 거지. 너무 반가워 이런 건데. 그렇지. 사람들은 거기에 모아놓은 모아놓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평양 시민의 숫자와 그 군중들이 뿜어내는 아우라를 느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했던 것은 그날 대통령의 메시지. 그렇죠.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5000년을 함께 살았고 살았다. 70년을 떨어져 살았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전히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힘을 통한 평화보다 평화인 그 자체를 좀 우리가 역사적이네. 신뢰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결국은 이 현상 타파, 이 적대적 분단, 이 원한의 분단을 좀 나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이 책이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1950년에 3년 동안 경험해 봤잖아, 전쟁이라는 걸.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심지어는 1950년의 그 결과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 민족에게 전쟁이란 뭐 흔한 상투적인 어구로 씻어낼 수 없는 상처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말 그대로 상흔이 되는 건데 그쵸? 그걸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무참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간에 그 전쟁이 근데 진짜 직접적인 피해, 자신의 일상이 파괴됨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과 시민이거든요. 뭐 북한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들의 의도가 뭐였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이 아파할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든 간에 평화 없이는 평화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얘기 마지막에 많이 하거든. 사소한 추억 얘기를 하면서 좋았던 것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그 좋았던 경험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부대끼고 힘들어도 좋았던 걸 떠올리는 게 훨씬 지금 증오와 혹은 그 미움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 최정원도 뭐 그런 얘기 하나 하면서 끝을 냅시다. 뭐 말씀 다 하셨는데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 등산에 비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장 정상에 올라서 바라보는 세상이 중요한 건데 사람이 각자의 체력이 있듯이 등산을 계속하는 그 과정과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7부, 8분 음성까지 올라갔던 그 기록이 있으니, 그 기록은 많이 공유되고, 그건 되게 좋았던 기억이죠. 물론, 우리라고 왜 실책이 없었겠어요? 우리라고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기억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역사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벤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그 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꿈,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좌절, 이런 것들은 공유되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우리 후배가 됐든 우리 후세대가 됐든 간에, 그거를 기본 삼아서 우리보다 더 좋은 평화의 기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좀 얘기를 해줄 텐데, 물어보면 잘, 어? 아무도. 뭐, 어쨌든 그래서 책쓴 거니까. 우리도 기억과 기록이 희미해지니까요. 책한 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는 컨셉은 앞으로도 하기 힘들 거예요. 나는 최종권이 여기 술 한잔 마시러 온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들. 근데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어쨌든 우리가 그 함께 지냈던 5년 동안 후반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을 빼면 나머지 3년은 정말 숨 막히게 뛰어왔던 거 아니야? 뭐, 초반에는 다시 하라면 할수 있겠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아우,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날로 돌아가서 안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글쎄요, 아직 이르죠. 뭐라고 얘기하긴.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날 2017년 그날로 돌아가면 해야죠. 그렇지만 미래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형님이나 나나 우리 같은 사람들 일단 재활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당장은 견디고 용기 잃지 말고. 좋은 기억하면서 돌아보게 하고 돌려보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 우리 말씀하셨듯이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짚어서, 아, 이걸 더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잘 담아서 해야겠죠. 그게 평화의 힘 아니겠어요? 그래, 저기 뭐지? 우리 있을 때 상하시장 했던 이진석도 내려온다니까 이제 그만하고 얘기는 고맙습니다. 끝내고 가서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좋습니다. 자, 끝. 끝.